그렇죠. 예, 요리들 보세요. 집중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진짜 들어요. 음악 감상 중입니다. 정말 실력 대단하십니다. 예, 아버님, 보이세요? 오리들이 병원을 찾았어요. 오, 정말. 오. 와, 잠이 들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조용히 하세요. 깰라, 오리들. 오, 진짜. 공기 좋은 산골에 기운 흠뻑 받고 자란 유황오리들. 야, 이 오리가 들어가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나 봐요. 다슬기도 들어가요? 예, 이거는 간과 그 콩팥을 좋게 하는 원료이기 때문에 다슬기가 필히 들어가야 됩니다. 다슬기뿐 아니라 엄나무까지 넣고 끓이는데요. 그렇게나 오래요? 오리가 왜냐하면 이게 네. 1년 전 키워버려서 오리 살이 야물기 때문에 네.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해갖고는 못 먹어요. 살이 질겨가지고. 와, 진짜 오리를 그냥 조금 5시간. 연하게 먹을 수 있다면 뭐 5시간쯤이야 기다릴 수 있죠. 아유, 힘들었습니다. 차디 찬바람에 어깨가 움츠러드는 요즘 같은 날씨, 유황오리 백숙 한 그릇이면 건강을 채워주고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보양식으로 충분합니다. 오, 이거 범상치 않은데요? 달걀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죠? 유황오리 알입니다. 아까 그거죠? 생긴 게 와. 그 오리알 두 개. 네. 이건 유황오리 영양죽인데요. 자, 백숙 왔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이야, 아주 그냥 맛있게 영양 가득한 유황오리 백숙이에요. 우리 아버님도 유황오리 백숙 딱 드시면요, 올겨울 그냥 든든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게님 맛이 이 유황오리 할게님. 자, 오, 저 이 순간 이렇게 외치고 싶네요. 부러우시죠? 죄송합니다. 야, 진짜 이거. 이거 먹고 나면 정말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힘이 막 솟고요. 그럼요. 진짜 쫄깃쫄깃하면서. 이야. 정말 이 맛이요. 담백하더라고요. 다리를 뜯네요, 다리를. 뭘 알아요, 현재 아씨가. 그 와중에도 다리를 골라서. 내 몸도 약했는데 하도 몸도 좋고, 네. 몸 순환도 좋고, 이러면. 지금 늘통 아니에요. 한번 보이세요, 내가. 이야. 아쉽습니다. 진짜요? 예. 아, 나도 네. 옛날에는 몸이 안 좋아가지고 3년을 뿔뿔 기다렸습니다. 이 다리 허리를 다쳐가지고. 에이, 설마요? 마을이 시작하고 그냥 이후로 네.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유황오리 이겼을 때는 유황오리에 각종 약재까지 넣은 백수. 정말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진짜. 유황오리는 제가 이거 유황오리 막걸리를 담은 겁니다. 이게. 이 오리를 동결 근뇨로 시켜가지고 이걸 뼈째로 분쇄해갖고 이 꼬두밥하고 섞을 때 같이 섞어. 이 안에 막걸리 안에 오리가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묘한데요. 시원한데요. 저도 짠. 이렇게 되는 맛 정말. 안 계시죠 지금? 궁금해가지고 처음 봐서. 예, 건강해 집시다. 네, 이제 우리 고향의 현실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김학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시콜콜 소식통의 김학도입니다. 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워지면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곳에 계신 분들은 더욱더 걱정이 가중된다고 합니다. 어디에 계신 분들인지, 어떤 분들인지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네. 새하얀 눈으로 덮인 경기도 평택의 한 작은 마을. 강추위 탓일까요? 모든 게 꽁꽁 얼어버린 것 같은데요. 이때 경로당을 깨우는 한 사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날이 춥기 때문에 노인들 오시고 청소하고 이 보를 켜놓고 세관에 왔어요. 오전 9시면 경로당 문을 여는데요. 겨울이 시작되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사랑방가요. 추워서 사랑방가요. 밥도 먹고 놀고 친구들하고 많이 놀셨습니다. 농한기에는 외로움을 달래며 함께 추위를 이겨내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두터운 겉옷은 기본이고 이불까지